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 아이롱펌을 할 건데요. 아쿠아 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왔어요. 이렇게 기존에 보시면 이렇게 예, 거의 90%가 흰머리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염색을 해와서 굉장히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상이 심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아쿠아 프로틴 A로 샴푸하고 나와서 제가 지금부터 전처리 없이, 피카는 전처리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네, 1차적으로 저는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머리도 연못이고요, 백못이고 또 손상도 굉장히 심합니다. 자, 이럴 때 저는 C3 아쿠아의 피카의 C3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제가 이렇게 믹스해서 도포를 할게요. 모발은 젖어 있는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발은 지금 건조하지 않았어요. 저희 피카의 특징은 모발이 수분이 충분히 있을 때 예, 도포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와 C3를 해서 이렇게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합니다. 자, 이렇게 뭉쳐 놓지 마세요. 그냥 펼쳐 놓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할 거예요. 열처리 10분 하고 제가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열처리 10분 했어요. 급손상 머리인데 열처리 10분 했는데 지금은 제가 요번에는 C2하고 C1을 따로따로 쓸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C2하고 C1을 할 건데 이번엔 파워를 각자 두 펌프씩 넣었어요. 그리고 오일도 제가 여기 두 펌프씩 넣었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잘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모발 중에서도 한 판넬 안에서도 그죠? 여기는 굉장한 극손상모를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은 건강 흰머리이면서 그래도 손상은 있지만 어느 정도는 건강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 이 끝부분에는 1차적으로 C3를 도포했지만 2차에서는 자, C2를 도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C1. 네, 이렇게 C1을 도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경계선 있잖아요. 이 경계선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쭉 내리세요. 이렇게. 네. 근데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걷어내 볼게요. 이렇게 걷어내시고 다시 한번 제가 도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굉장히 반짝반짝거리죠? 자, 이 손상, 극손상 됐던 머리가 짱짱합니다. 네. 이 극손상, 이 머리가 이렇게 지금 P2하고 P1, 건강모하고 강곱슬 펌제를 썼는데도 단단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5분 방치하고 깨끗이 헹구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샴푸실에서 제가 담수 연화까지 다 해갖고 나와서 폴리필 마스코일 해서 리페어 클리닉까지 했어요. 네, 짱짱하죠? 네, 굉장히 짱짱합니다.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을 하면 되는데 제가 한번 저희는 이렇게 깊은 연화라 그러는데 그 깊은 연화가 뭐냐고 하는데 파워 소프닝이라 해서 저는 강한 약을 써요. 강곱슬 펌제를. 자, 어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이시죠? 네. 자, 요렇게 연화가 되면, 빡스면 연화가 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아, 이제 보인다. 그죠? 이렇게 쓰면 잘 쓰죠? 네, 이렇게 잘 쓰면 연화가 된 거예요. 네. 자, 지금 수분 조절하고요. 지금부터 와인딩 들어갈 건데 전에는 제가 이거 슬라이스를 얇게 길게 뜨라고 알려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두껍게 슬라이스를 두껍게 뜨시고요. 한 제 생각에 한 2cm 폭일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자, 16mm 들어갑니다. 자,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쭉 빼주세요. 13mm예요. 뿔이 많이 살죠? 그런데 더블로 살려요. 16mm. 네, 이 상태에서 16mm가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쫙 빼시는 거예요. 어때요? 뿌리 굉장히 많이 살죠? 이 상태에서 자 몇 밀리냐면 19밀리예요. 19밀리로 와인딩 들어가 볼게요. 자, 쭉 잡으신 다음에 수분 조절 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끝까지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자,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는 얘를 천천히 돌리시면서 이렇게 펼쳐주세요. 네. 이 열의 면적을 이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똑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똑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딱 떨어졌어요. 이럴 때 살짝 올렸다가 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쫙 빼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도 자 폭은 2cm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상태에서 자 짜잔 되게 길죠? 13mm. 네, 이 친구로 뿌리를 살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쭉 빼세요. 이 상태에서, 자, 16mm. 굉장히 가볍습니다. 저희 피카는 더블이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제 쭉 빼세요. 네. 자, 이번에는 19mm 엄청 길죠? 엄청 길죠? 네, 15cm입니다. 자, 우리 피카의 롱 아이롱의 그 길이는 15cm예요. 네. 자, 이 15cm의 그 열의 면적을 이용하는 거겠죠, 길이를.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자, 끝까지 돌려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천천히 그냥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똑 떨어지는 느낌이 날 때까지 이렇게 공회전. 네. 자, 이 상태에서 쭉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쫙 올렸다 놓고 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앞쪽에, 프런트 쪽에 두 개로 해서 다 끝나버렸어요. 넓은 폭을 저희 피카의 롱 아이롱 가지고 두 개로 끝났다는 얘기죠. 이제 백파트 들어갈 건데 자 백파트 제가 폭은 2cm로 뜬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상태에서 자 13mm로 자 이렇게 잡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쫙 빼주세요. 그래도 피카에 롱 아이롱하면 이렇게 뿌리가 많이 살아요. 이 상태에서 16mm로 네, 뿌리 한 번 더 살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쫙 빼시면 와우! 엄청 많이 살죠? 네, 피카의 매력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19mm로 와인딩 들어갈게요. 굉장히 길죠? 엄청 길죠? 이렇게 해서 끝까지 수분 조절 하시고요. 내가 네, 한 바퀴 반이나 두 바퀴 정도에서 네, 이렇게 와인딩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끝이 들어갈 때까지 끝이 다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손잡이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네, 끝이 다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제가 덮개 아이롱을 한번 활용해 볼게요. 잡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려주기 잡으시고 자 뒤집어서 자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떠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쫙 다려주시고 윤기 많이 나는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자 이 열의 면적 그러니까 이 아이롱이 15cm예요. 최대한 이 열의 면적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돌려주면서 엄지하고 검지로 자 이렇게 그러면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똑 떨어지는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위로 올렸다가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쫙 빼주시는 거예요. 매력 있죠? 어때요? 매력 있죠? 한번 풀러볼게요. 쫙! 어때요? 예쁘죠? 자, 계속해서 제가 또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자, 또
하나, 둘, 세 개 했어요. 자, 네 번째 롱. 자, 여기는 제가 폴리를 한번 제가 분사를 해볼게요. 폴리를 분사를 하셔서 수분 조절을 하시면 컬도 탄력이 있고요. 윤기도 많이 납니다. 자, 폭은 몇 센치요? 2cm. 잡으신 다음에 잡으시고 13mm로 뿌리를 한번 살려볼게요.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쭉 빼세요. 그래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지만 16mm 잡으시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여기서 저는 26mm를 가지고 그대로 한번 와인딩 해볼게요. 쭉 올리시는 거예요. 잡으시고요. 자, 여기서 깊숙이 하지 말고요. 여기서 한 바퀴 반이나 두 바퀴에서 분자님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네, 끝이. 자, 이 상태에서 덮개 아이롱을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이 아이롱의 본체 있죠? 얘를 이렇게 손잡이를 딱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시고 다시 한번 손잡이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싹. 다시 한번 싹. 네. 재밌어 보이죠? 아이롱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롱의 이 15cm인 열 면적을 이용하셔서 얘를 돌리면서 이렇게 펼쳐주면서 열을 활용하면서 빨리 수분이 날아가도록 건조되도록 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자,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똑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 느낌이 있을 때까지 돌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막 자유자재로 놀죠. 이 상태에서 위로 올렸다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농아이롱의 매력입니다. 네 개 했어요 벌써. 다섯 번째 들어가. 네. 네 번째, 다섯 번째예요. 하나, 둘, 셋, 네 개 했잖아요. 다섯 번째. 자, 지금은 제가 19mm로 지금은 이제 뿌리 안 살릴 거예요. 그냥 들어갈 거예요. 자, 까지 당겨서 수분 조절하세요. 까지 이 상태에서 자, 아이롱하고 빗하고 딱 붙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수분이 건조가 되면 머리카락하고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또르륵 올라와요. 원장님들이 잘 안 올라온다는데 어때요? 너무 쉽게 잘 올라와 보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자, 끝까지 한 다음에 짜잔! 덮개 아이롱을 딱 덮어주세요. 연예인 분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시고 얘로 손잡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쫙 다려주고, 쫙 다려주고 잡으신 다음에 자, 이젠 돌돌돌 그다음에 또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놓으시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15cm의 열 면적을 활용해서 네, 이렇게 펼쳐주면서 얘는 천천히 돌리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럼 수분이 건조되면서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쫙 해서 놓으시고 쫙 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요. 폴리 분사하겠습니다. 자, 이런 연모, 예, 염색 모발이면서 가늘면서 또 백모이고 극손상 머리의 연모예요. 굉장히 난이도 있죠. 원장님들 그 고민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긁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16mm로 끝까지 수분 조절하세요. 하시고 자, 한 바퀴 반이나 두 바퀴 정도에 있는 상태에서 딱 붙여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네, 수분 건조하고 나니까 끝이 어떻게 돼요? 잘 올라오죠? 자, 이 상태에서 끝까지 천천히 끝뜸을 들여주세요. 짠! 됐어요. 여기서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다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다려주기.
준 상태에서 자 이렇게 열의 면적을 이용해서 네. 탄력 있는 컬을 얻기 위해서 제가 네, 또 이렇게 한번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 연모 또 염색머리 손상모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데 어때요? 윤기 쫙쫙 있으면서 탄력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놓고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래요도 지금 끝났고 이제 사이드 옆 사이드만 들어가면 되겠죠? 자 다음 우측으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첫 번째 판넬이에요. 자, 이번에는 2cm보다 더 뜬 것 같지 않아요? 네, 제 생각에는 한 거의 3cm 되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여기에는 제가 그렇게 이 부분에 그렇게 그게 크게, 뿌리를 살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16mm로 한번, 이렇게 한 번만 살짝. 또 너무 쫙 달라붙는 거 싫어하시는 고객님들 있잖아요. 그래서 더블로 살리진 않지만 제가 살짝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자 그대로 제가 16mm예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이렇게 올라오죠? 네. 자 천천히 자 올라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아직 끝이 있어요. 자, 끝이 다 들어갔네요. 이 상태에서 제가 연예인 덮개를 딱 덮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이 손잡이를 이렇게 다리신 다음에, 네,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시고, 잡았죠? 손잡이를 이렇게 돌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 다시 한 번만 반바퀴. 반바퀴씩만 돌려주시면 돼요. 잡으시고. 16mm예요. 네. 지금 16mm로 뿌리 잡고 바로 그 자리에서 속성 아이롱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굉장히 길죠? 한 번에 다 잡아버렸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열 면적, 그러니까 15cm의 이 아이롱의 길이에, 봉의 길이에 맞춰서 자, 이렇게 펼쳐가면서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딱 떨어질 때까지 얘를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계속 돌려주세요. 제가 두껍게 뜨다 보니까 빨리 마르진 않겠죠? 그래서 그 대신에 어떨까요?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는 피카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롱이니까 가능하겠죠? 네, 자, 당겼다 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쭉 빼주시는 거예요.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 네. 자, 우측에 두 번째 마지막 판넬이에요. 토탈 지금 여덟 번째인 것 같아요. 자, 다시 16mm. 네. 19mm로 하셔도 되는데, 제가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 탄력 있는 걸 또 좋아하셨고, 또 곧 결혼식이 있어서 혼주머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볼륨보다는 약간의 컬을 조금 더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16mm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네, 한번 싹 돌린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덮개 아이롱으로 찝어주니까 속에서 열이 나고 겉에서 또 열로 찝어주고, 파마가 나오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이 열의 면적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15cm. 와우! 그죠? 이 롱머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중단발이라고 보셔야죠. 어깨선이 닿으면 저는 롱머리라고 하는데, 이 머리를 이렇게, 예,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시다 보면, 계속 돌리세요. 네. 돌리시다 보면, 아이롱에서 네 머리카락이 똑 떨어지는 느낌이 나요. 자 이렇게 딱 앞으로 당기세요. 당겼다 놓으시고 쫙 펴주시면 된 거예요. 네, 자 두 개로 해서 지금 우측에 끝났어요. 한번 또 탄력을 볼까요? 자 보세요, 쏘세요. 어때요? 딱 있죠? 이렇게 돼야 돼요. 이래야 컬이 나온 거예요. 네, 자 너무 예쁘죠? 좌측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좌측이에요. 좌측에 첫 번째 판넬 폴리를 제가 분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3cm 정도, 그죠? 3cm 정도 두껍게 떴는데, 이 상태에서 자, 16mm로 네, 이렇게 뿌리 살려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됐죠? 이어서 여기서 자, 이렇게 수분 쭉 다려주세요. 다려주신 다음에 제가 16mm라 그랬어요. 이 상태에서 네, 잡아주시고, 네. 자, 네. 천천히 해서 자, 네. 끝까지, 네. 끝까지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가고 나면 자, 덮개 아이롱, 네. 이 친구로 이렇게 딱 집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자, 얘를 한번 이렇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한번 해볼까요? 네. 잡으시고 다시 한번 돌돌돌. 아, 자, 안에서 열이 나고 밖에서 또 한번 열로 찝어준다면 정말 탄력 있는 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윤기도 반짝반짝 나고요. 굉장히 많이 나죠? 원장님들 보시기에 이렇게 반짝반짝 윤이 나지 않나요? 이 상태에서 이 열의 면적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돌려주시면서 네.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딱 떨어질 때까지 돌려주세요. 천천히 네. 여유롭게 그러다 보면 네. 이 두꺼운 거지만 네. 길잖아요. 열이 있어서 빨리 수분이 건조되겠죠. 자, 이렇게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도 자, 폴리 분사했어요. 요 폴리를 이렇게 분사를 하세요. 하신 다음에 자, 여기는 뿌리 살릴 이유가 없겠죠? 그냥 그대로 16mm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수분 조절 하시고요. 여기서 네, 한 바퀴 반 정도에서 네, 수분이 건조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 네, 천천히 네. 천천히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네, 다 들어가면 네, 덮개 아이롱을 덮어주세요. 이렇게 찝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시고 네, 잡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또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네, 돌돌돌도 한번 해주시면 좋고요. 네, 이렇게 두 바퀴 정도 쫙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잡으시고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빨리 건조가 돼야 되잖아요. 네,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머리가 타겠지만 빨리 건조를 해야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자, 15cm의 열을 이용하라. 네, 그래서 천천히 돌려주시면 돌리면서 느껴져요. 수분이 건조가 되는 게. 그럼 거의 다 수분이 완전 건조가 되면 이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똑 떨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 상태에서 자, 네,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쫙 됐습니다. 자, 다 했어요. 10개로 와인딩이 다 끝났습니다. 연모예요. 자, 중화하고 마무리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중화 후에 저희가 샴푸하고 나왔어요. 네, 샴푸하고 나왔는데 자, 뿌리도 많이 살고 이 연모예요. 손상머리가 많은데 이렇게 잘 걸렸어요. 자, 지금부터는 무엇을 할 거냐 하면 저희 피카에 여기 보시면 아시죠? 이제는 네, 올렌시아의 5.1 애쉬 브라운이에요. 이 친구로 산화제 여기 보시면 산화제 6% 20볼륨 6%를 1대1로 믹스해서 지금 샴푸하고 그냥 젖은 모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뿌리만 전체적으로 염색을 하겠습니다. 하고 45분 둘 거예요. 젖은 모발 상태에서 움직입니다. 하고 나서 저희가 네, 결과치 또 보여드릴게요. 자, 올렌시아의 염색은 어떻다 했어요? 네, 알코올, 그러니까 무알칼리예요. 무알칼리이기 때문에 모발이 어떻게 될까요? 자극이 없어요, 두피에. 예, 또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해보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으신 거 알고 계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두피에 자극 없이 아이롱펌하고
우리가 염색을 세척 커버를 동시에 할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하고 45분 방치한 후에 자연 방치는 아니에요. 열 처리 20분 할 거예요. 하고 나머지 시간 25분 또 해서 총 타임 45분 후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올렌시아의 염색량 5.1 애쉬 브라운으로 뿌리 염색을 하고요. 지금 캡을 씌워가지고 열 처리 20분 하고 있어요. 나머지 25분은 자연 방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총 타임 45분으로 해서 제가 또 마무리 해 보겠습니다. 네, 자 중화하고요. 염색하고 나온 모습이에요. 어때요? 연모거든요. 또 극손상 머리예요. 어때요? 잘 나왔죠? 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도 많이 살았어요. 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피카의 매력이에요. 이 연모거든요. 그리고 굉장한 손상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이게 유흥기가 나면서 뿌리도 많이 잡혀 있고요. 예, 연모인데 이렇게 아름답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피카의 아이롱, 롱 아이롱을 가지고 많이 섹션을 많이 두껍게 떠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너무나 이쁘죠? 네. 또 제가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